네, 뭐 연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몽준 의원, 서울시장제를 놓고 6월 4일 고강도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서울 새누리당 후보가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축구를 놓고 티격했고 용산 문제를 놓고 타격했다. 계속 공방이 오가고 있는 거죠. 네. 계속 되겠죠. 하루가 멀다 하고 참 티격태격 하고 있습니다. 정몽준 의원의 경우는 이제 새누리당의 경선을 거쳐야 되는데요. 그 박원순 시장이라는 상대 당의 후보를 공략하는 것이 경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축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축구 가지고도 계속 싸운다면서요? 네. 축구는 참 정몽준 네. 의원의 전유물인데 네. 참 축구 가지고도 싸움이 났죠. 오늘자 네.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자, 서울시청 앞에서 이제 월드컵 개막 100일을 앞두고 공연이 있었잖아요.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인데요. 네, 5일이죠. 네. 네. 바로 이제 브라질 월드컵 개막, 그러니까 6월 13일을 100일 앞두고 네.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응원단인 붉은 악마가 출정식을 했습니다. 네. 바로 서울 광장에서 했는데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초청을 받았는데 정작 정몽준 의원이 초대를 못 받았습니다. 축구하면 떠오르는 정몽준 전 축구협회 회장인데 네. 붉은 악마가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몽준 의원은 초대하지 않고 박원순 시장은 초대했네요. 네. 또 정 의원의 경우에는 대한축구협회장도 지냈고요. 또 국제축구연맹, 피파죠? 네. 명예부회장까지 맡고 있는데 네. 바로 이 점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붉은 악마가 서울시로부터 네.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네. 네. 그래서 정몽준 의원을 일부러 배제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거 서울시가 붉은 악마라는 축구 응원단 조직에게 돈을 주니까 싹 뺀 것 아니냐, 박원순 편드는 거다. 이런 주장을 폈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도 즉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사실 왜곡이다. 네. 서울시청 바로 앞에서 열리는 행사였는데 네네. 초청이 와서 참석을 했을 뿐이다. 그렇죠. 시청 앞 광장이니까 서울시청 바로 앞은 건 그건 맞죠. 네. 그리고 네. 붉은 악마도 여기 대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정몽준 의원을 초청하면 정몽준 의원을 미는 것 아니냐. 네. 정치 행사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 의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초청하면 정치 행사로 오해받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 네. 광장에서 하니까 서울시장을 초청한 거다. 네. 이런 그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오해를 다 집어치고 네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이 축구를 가지고 자꾸 정치인들이 지금 얘기를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사실 네. 이 논란이 축구 논란이 이번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1월 달에도 축구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내용이었죠? 그 네. 내용이? 그때 이제 정 의원 하면은 이제 네네. 축구가 특기인데요. 네네.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터뷰에서 네네. 그 네네. 공격을 했죠. 네. 정 의원은 축구 하나는 확실하게 나보다 잘한다. 네. 참 묘한 얘기입니다. 축구 하나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네. 그럼 축구 말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점점점. 네. 네. 정몽준 의원 반격했습니다. 축구 하나만 잘하겠느냐? 내가 서울시장 안 나간다고 안심하지 말라. 경고를 네. 날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안 나간다. 그래서 네. 예. 그렇죠. 그 후에 이제 저때 1월만 해도 그 정몽준 의원이 나는 서울시장보다는 대권에 관심 있는 네. 그 취재 얘기를 좀 했었을 텐데요. 자, 그렇습니다. 자, 축구 관련해서 티격태격했는데. 용산 갖고도 또 월급 가지고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뭐 이건 잘 알려진 내용이잖아요. 네. 일단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네. 공식 출마 선언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연봉을 만 원만 받을 생각이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나는 그렇게 받으면 부도난다. 어떻게 네. 동급으로 점점점. 그러니까 그만큼 네. 정몽준 의원은 개인 재산이 많다라는 점을 부각을 한 겁니다. 아, 그렇죠. 네. 박원순 시장은 저 재산 등록한 거 보니까 마이너스 6억 원? 네. 물론 이제 강남의 고급 주택에서 전세를 살고 계시긴 하지만 재산은 일단 등록된 것이 마이너스 6억 원이 됐습니다. 은근히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매년 공직자 재산 신고 때마다 네. 2조 원 정도를 신고하고 있다는 점을 겨냥을 한 겁니다. 네. 네. 이번에 1조 7천억 정도 됐죠. 그렇죠. 네. 네. 용산 개발도 사실은 이제 코레일의 중심으로 주도하다가 덜컥 주저앉으면서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았는데 네. 그 건을 두고도 한판 붙었죠. 네, 당장 월요일 날이죠. 그저께. 네.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네. 용산 개발 사업이 지금 주춤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내가 시장이 된다면 용산 재개발 사업 다시 시작을 하겠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도 그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얘기는 안 될 건데 공연이
과잔된 공약 내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십시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네요. 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여기에 좀 덧붙였는데요. 네. 용산 개발은 단독주택도 있고 네. 아파트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부지가 여러 형태의 주택이라든지 건물이 늘어서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네. 근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뭐 이런 일들이 티격태격이 용산 축구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후보 먼저 정해야 되는데 일단 정몽준 의원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경합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네.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김황식 총리를 믿는 것 같다. 그런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네. 이제 다름이 아니라요. 김황식 네. 전 국무총리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 때 감사원장과 전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네. 친박은 물론이고 네. 그 이명박 대통령 측, 그러니까 네. 친이계도 결국은 김 전 총리를 밀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동관 전 대통령 홍보수석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정 후보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네. 새누리당 지도부에 다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대통령이 요청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전직 대통령이 어느 특정 후보를 민다 이런 소리 나오는 것 자체가 정파성을 띈다는 거니까 뭐 동의할 리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저런 모습이 포착돼서도 좀 곤란한 거겠네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네. 좀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 전 총리는 친박 핵심들이 김 전 총리를 영입을 하려고 했고 지금 밀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데 네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다지 네. 네, 사이가 원만한 것 같지 않은 네. 이명박 대통령까지 밀고 있다. 네. 이 소문 자체가 좀 불쾌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계속 기사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김학식 전 총리를 위해서는 친이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아니지만 친이계 인사들도 돕고 있고 친박도 돕고 있고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동교동계 인사들까지 돕고 있다는 그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동교동계 움직임에 관련해서 잠시 후에 좀 집중적으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